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신증권 측에서는 보고서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예, 펄어비스는 올해 신작 출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내년에 메타버스도 대기되어 있다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에서 외자 판호 발급 후에 이번 달에 비공개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9개월 만에 이제 3월에 출시가 될 전망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가 퍼블리싱 했기 때문에 모바일 매출 상위권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 중반 수준의 수익 분배 비율을 순매출로 인식을 하면서 하루 평균 매출이 30억 원 중반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회사 빅게임 스튜디오의 신작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4분기에는 붉은 사막의 글로벌이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BH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올해 점유율이 다시 한번 확대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미 2021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최대 매출액을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입니다. 2022년의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큰데 이번 한 해의 매출액은 1조 2642억 원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미 고객사의 신모델이 호조를 이루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라면서 이번 이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가시성이 높다라는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BH 실적에 따른 주가 탄력 기대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컬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용 의료기기 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의 올해 매출액은 1,091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34% 넘게 성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수익성이 좋은 소모품 매출 비중도 48%로 올라왔고요. 또 인기가 많은 포텐자의 ODM 공급 급증으로 장비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시장이 이렇게 의료 미용 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감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LS입니다. 증시가 급락 후에 반등 시에는 자산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 LS 같은 경우는 3거래일간 주가가 6.9%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LS는 PBR이 0.5배로 대표적인 자산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LS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LS 전선의 지분 가치가 LS 시가총액 96%에 육박한다라면서 아주 긍정적 투자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